하루에 사과 한 알이 병을 멀리합니다. 사과는 건강에 놀라운 효능을 가진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풍부한 식이섬유, 비타민C,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 증진과 소화기 건강을 돕습니다. 또한 사과는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심장 건강을 향상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과일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어 이는 뇌세포 손상을 줄이고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뇌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해 피부 건강에도 좋고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사과에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과의 씨에는 청산이라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씨는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사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에 가스를 발생시켜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과를 활용한 간단한 레시피를 소개할게요. 사과 1개, 시금치 2컵, 호두 4분의 1컵, 크랜베리 4분의 1컵,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2큰술, 발사믹 식초 1큰술, 꿀 1작은술, 소금과 후추 약간. 사과를 잘 씻어서 얇게 슬라이스합니다. 시금치를 씻어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호두는 살짝 볶아줍니다. 큰 볼에 시금치, 슬라이스한 사과, 호두, 크랜베리를 넣습니다. 작게 따로 그릇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발사믹 식초, 꿀, 소금과 후추를 섞어서 드레싱을 만듭니다. 드레싱을 볼에 넣고 전체적으로 잘 섞어줍니다. 접시에 예쁘게 담아냅니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와 절차로 맛있고 건강한 사과 샐러드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사과 샐러드는 가볍고 신선한 맛을 자랑하며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건강을 챙기기에 좋습니다.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